영화 타짜가 돌아왔습니다. 8년 만에 2탄의 개봉을 알렸는데요. 예능 출연으로 슬레이트 본능이 살아있는 유해진 덕분에 인터뷰 현장은 시작 전부터 유쾌함이 넘쳤습니다. 제가 한번 이렇게 칠까요? 네, 안 치죠. 안 쳐도 돼요? 제가 다른 데 치러 가봤고요. 아, 그런 거예요? 그래도 한번 치실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? 네. 필요 없으면 안 쳐도 돼요. 저 그 치는 거 이렇게 굶주린 사람이에요. 영화 속 다양한 캐릭터만큼 촬영 내내 기상천외한 에피소드도 많았다는데요. 승현 씨가 정말 열심히 촬영을 했어요. 근데 저희가 키스신만 한 9시간을 찍었어요. 오, 정말? 네, 그래서 맞아요. 밤에 이렇게 해가 지고 나서 해가 뜰 때까지 그 키스신만 계속 네, 했었어가지고. 근데 비가 오는 씬이었어요. 이제 그런 씬을 찍는 건데 테이크를 너무 많이 가다 보니까 이게 감기에 걸린 거예요, 중간에. 아, 근데 그러니까 저는 네. 그 한 날 그 두 개의 키스씬을 찍었어요. 맞아요. 키스씬만. 그래서 9시간이 됐는데 입술이 나중에 불어가지고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입술이 굉장히 두툼해져 이렇게, 있는. 네, 두툼해져 있는. 영화가 개봉할 때면 빼놓을 수 없는 배우들의 흥행 공약. 대결팀입니다. 자, 오각나면 흥겨워하겠다. 참 이게 무슨 말입니까? 아, 이거는 사실 그 재미를 드리고자 이렇게. 나 실제 공약은 뭡니까? 실제 공약은 그냥 군대 가겠다고 해. 그 후배가 뭐 있어? 김인성 씨. 저는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고요. 500만 되면 흥겨워하며? 흥겨워하며 50명의 여자 관객 이마에 뽀뽀를 하겠습니다. 그럼 신성영 씨 마이크 잡아주세요. 50명의 남자 관객 이마에 뽀뽀하시겠습니까? 70명? 아니 타짜 대박이다. 계속 올려. 배우들의 입담만으로도 기대되는 영화 타짜 신의 수는 오는 9월 개봉합니다.